어제 자전거를 타다가 빵꾸가 났습니다. 빵꾸를 떼어야 되는데 이걸 자전거 포까지 가지고 가려면은 한참을 가야 될것 같다고. 그래서 집에서 한번 떼어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 바퀴를 분리해야 되겠죠. 이 기아를 최대한 이쪽 저단으로, 고단으로 옮겨놓고, 이걸 빼야 이 체인을 쉽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전거 바퀴를 분리했습니다. 자전거 펑크 패치를 이용해서 타이어를 일단 벗겨내야겠죠? 일단 이 부분에 있는 나사를 먼저 뽑아야 합니다. 전혀 바람을 빼줍니다. 이 나사를 풀려가지고 이 타이어를 일단
장갑을 끼고 가겠습니다. 주걱으로 또 다른 주걱으로 타이어를 벗겼습니다. 어디가 빵꾸가 났는지 모르니까 일단 바람을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이 표시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쪽에서 봤을 때 좌측에 빗살 무늬 표시가 있죠. 여기를 좌측으로 잡아놓고 하겠습니다. 잡아가지고 바람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육안으로 표시가 안 되네요. 물에다 담가 봐야 할것 같아요. 여기에서 물방울이 생깁니다. 공기포가 생겨요. 다른 것은 해봤는데 괜찮고 여기만 그렇습니다. 여기를 패치를 이용해서 떼어야겠습니다. 일단 그러기 전에 타이어를 검사해 봐야겠죠?
타이어에는 약간 씹힌 자국이 있는데 아마 공기압이 적어가지고 자전거하고 림하고 맞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씹혔습니다. 특별하게 타이어 안에는 못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벙크를 데워보겠습니다. 은박지부터 떼야 돼. 온도를 바르고요. 한 2, 3분 정도 있어야 됩니다. 온도를 바른 다음에 한 5분 정도, 5분 정도 있다가 저걸 발라야 합니다. 일단 잘 떼어졌습니다. 다시 조립하겠습니다.
처음에 타이어부터 튜브 네, 일단은 다 꼈고요. 이게 제대로 됐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나사를 조이고 살짝만 조입니다.
타이어 펑크난 것을 때웠습니다. 다행히 볼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구가 특별하게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펑크 때우는 패치, 그 정도로 필요합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제대로 안 맞췄더니 바람이 빠져가지고 이것과 이것이 이 맞부대체 갖고서는 펑크가 난것 같아요. 아무튼 자전거는 수시로 펑크가 나기 때문에 이 펑크 패치를 하나씩은 준비해 갖고 다녀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한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